어떤 영어에 별빛이 내린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진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박세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 복습하셨죠?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사람의 삶을 한번 명언에서 찾아봤어요. 자, 어떤 명언이 어울릴까? 이런 명언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열정을 따라라. 부모님 것이 아니고 선생님 것이 아닌 너의 것, 자기 자신의 열정을 따라라 라는 멋진 말이 있죠. 이 명언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오늘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름은 진우고요. 인디밴드 음악가입니다. 인디밴드는요, 인디펜던트에서 나온 말로 어떤 대형 기획사나 음반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기들끼리 독립적으로 음반을 만드는 그런 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꿈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볼까요? 갑니다. 자, 음악과 그리고 그 유대감, 결속감. 자, 어떤 결속감이냐 하면요, 내가 음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형성한 이 결속감, 지금 음악하고 결속감 두 개죠. 이것들은 그래서 R로 받았어요. 이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내 인생에서 저는 배우기 시작했어요. 기타 치는 법을 언제? 티네이저, 10대였을 때. 그런데 그 기타 소리에 매혹이 되어서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할 게 일단 been fascinated. 이거 BPP니까 수동태의 요소가 있구나 라는 거 보이죠? 자, 매혹하다. 기타 소리든 이 진우라는 친구를 매혹한 거죠. 진우 입장에서는 매혹을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쓴다는 거, 감정에 관한 동사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요. having PP 이런 식으로 해서 having been PP로 써서 뭔가 다른 시제임을 나타내주고 있죠. 이 시점과 이 시점이 다른 시제입니다. 더 앞선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운드에 내가 매혹당한 게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체크해 두셨고요. 갑니다. 음악은 나의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때 이후로, 여기에서 우리는요, ever since에다 밑줄을 긁을게요. 자, 그때 이후로, 여기서는 이제 예전에 그 기타를 배운 이후로를 말하는 거겠죠. 그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요, 항상 현재 완료가 함께 쓰이는구나. 요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 꿈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나왔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자, 초보자이긴 했지만 자기가 이제 뭐 기타를 아주 잘 치진 않았지만 저는 뭐뭐 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매니지투는요,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엄청 쉽게 일을 한 게 아니라 조금 어렵게 겨우겨우 어떻게 그럭저럭 해내다. 이런 상황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저는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몇몇 간단한 기타 곡들을 재미로, 그리고 또 이것들을 이 나의 녹음이 된, 뭐 녹화가 된 그런 공연들을 인터넷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곡도 만들어 보고 혼자 방에서 공연해가지고 인터넷 같은 데 올리기 시작했어요. 몇몇 곡들, 자, 어떤 곡이냐 하면요, 반주가 필요한, 자, 다른 악기들의 반주가 필요한 몇몇 곡들, 뭐 기타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자, 다른 그런 악기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곡들을 위해서 저는 배워야 했습니다. 자, 뭐 하는 걸 배우죠? 컴퓨터 음악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자기가 뭔가를 해나가는 도중에 배우기 시작한 거죠.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고 배우기 시작하고 이렇게 꿈을 시작해 가고 있었어요. 자, 내가 더욱더 많은 나의 레코딩스, 뭐 나의 녹음을 온라인에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됨에 따라서로 해석하면 좋겠죠. 저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누구와? 몇몇 대단한 would-be 뮤지션 그리고 singer-songwriters. 자, 여기서요, would-be란 말은요, 우리가 지망생이란 말 많이 하죠. 뭐뭐뭐 지망생, 배우 지망생, 가수 지망생 이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지망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악가 지망생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싱어송라이터는 뭐죠? 자기가 노래도 부르고 그 노래도 쓰는, 작곡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걸 되고 싶어 하는 몇몇 대단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들 중에 몇몇과 우정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발견했어요. 유사한 열정을.
서로에게서 아, 우리 비슷한 열정이 있네. 이런 걸 발견했어요. 자, 뭐를 위한 열정? 신선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음악에 대한 열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과 함께 뭔가 할 것 같죠? 그렇죠. 뭔가 하는 게 나옵니다. 자, now it's been 7 years라고 나왔는데요. 자, it's been 여기서 apostrophe s가 뭐의 줄임말일까 좀 궁금하죠. 자, 그건 여기 뒤에 있는 since를 보면 조금 힌트가 오나요? 아까 앞에 했던 거랑 연결되죠.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자, 이러한 친구들 중에 몇몇하고 제가 밴드를 시작한 지 벌써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밴드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 한 이래로 지금까지니까 아, 이건 현재 완료가 나와야 될 타이밍이구나. 이건 현재 완료구나. 여기서 그럼 이 S는요, has가 되겠죠? 네, 요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계속 갑니다. 자, 우리는 공연을 합니다. 길에서 또는 클럽에서.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제작합니다. 저의 산의 앨범들을. 음반도 만들고 이렇게 공연도 하고 밴드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자, finance는 여기서 자금을 대다, 자금을 마련하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나의 음악 활동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뭐 사적 여기서 private lesson이니까 개인 레슨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기타 개인 레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때로 take part-time jobs. part-time job은 아르바이트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들은요, 음악하고는 에럴 전혀 관련이 있지 않은 그런 일, 알바들도 제가 하곤 합니다. 음악을 위해서 모든 걸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진우 씨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계속 갑니다. 자, even though 이런 말 중요하죠. 자, 해석 어떻게? 비록 뭐뭐일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좀 걱정을 하실지라도 왜냐하면 내가 좀 꾸준한 직업, 안정적인 직업을 찾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만 하고 그러니까 좀 걱정은 되시겠죠? 그럴지라도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떤 인생? 내가 정말로 하기를 즐기는 것을 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where에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where은 장소하고 어울린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요. 꼭 물리적인 장소, 뭐 집이나 빌딩 이런 장소뿐만 아니라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life가 장소는 아니지만 상황적인 의미에서 where로 받았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맞아요. 부모님 걱정하긴 하지만 나의 미래는 불확실하기도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자, 뭐뭐 하는 동안에 내가 만들어내는 동안에 의미 있는 음악을 만들고 그리고 내 밴드와 함께 이걸 연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 음악을 나누는 동안에 저는 확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속해할 곳에 있다. 난 진짜 내 자리에 제대로 와 있다. 라는 걸 느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체크할 거. 자, while I'm creating, playing, 그 다음에 and 나와주고 sharing, ing 형태로 병렬 구조 돼 있다는 거 요거까지 체크하면 너무 좋겠죠. 지금 우리가 진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열정적인 모습, 앞에서 배웠던 변호사하고는 조금 다른 또 다른 멋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었죠. 오늘 배웠던 것들 중에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될 것들, 문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